안녕하세요. 극 중에서 박도라 엄마 역을 맡은 백미자 차화연입니다. 감사합니다. KBS 주말극의 흥행 보증수표라고 제가 앞서 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별명이 있으시니까 좀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아이, 너무 과찬이시고요. 제가 어떻게 운 좋게 했던 드라마마다 다 시청률이 높았어요. 그리고 감독님하고는 하나뿐인 내 편 같이 했고 또 신사와 아가씨하고는 우리 지현우 배우하고 같이 했고 그러니까 운이 참 좋은 사람이죠 제가. 그런데 이번에도 또 김사경 작가와 감독님과 지현우라 만나고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고 재밌어요. 일단 작품이 참 김사경 작가 작품이 쉬우니까 어린 좀 나이 젊으신 분들도 좋아하면서 그 안에는 희노애락이 아주 강렬하게 들어가 있는 작품. 그 캐릭터들이 다 살아있는 역동성 있는 그런 거였고 글쎄요 지현우 씨가 얘기했듯이 시청률을 뭐 바라보고 연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올랐으면 좋겠네요. 네 올랐으면 좋겠다. 올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 본 작품 중에 글쎄 지금까지는 가장 재미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흥행 보증수표께서 자부하는 재미있는 드라마. 그거는 너무 과분한 말씀이시고 너무 부담스러워요. 알겠습니다. 네네. 결과가 또 그랬기 때문에 네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 엄마 그리고 선영이 절친 역할을 맡은 배우 이일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근데 선생님께서 항상 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주셔서 저는 김사경 선생님과 작품하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역할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벽에 부딪히는 그런 씬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는 열심히 연구해서 네, 좋은 멋진 인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셨잖아요. 연기 스펙트럼이 굉장히 뭐 넓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억척스러운 연기도 하시다가 또 정많은 엄마 역도 하시고 부잣집 사모님 역도 하셨는데 부잣집 사모님 역이 편하더라. 아, 편한 거요? 아, 편한 거는 네. 그냥 응답하라 엄마 같은 그런 캐릭터가 제일 편해요. 네네. 하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또 김사경 작가님께서 워낙 현실성 있는 네. 역할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네. 편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부잣집 사모님이긴 하지만 네. 현실성 있는 그런 캐릭터라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이해가 잘 되는 캐릭터였다. 네. 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필승의 엄마, 아들 바보인 선영이 역할을 맡은 윤유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드라마 제목이 굉장히 좀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분들은 이 드라마 제목을 보고 어떤 이제 뭐 인상을 받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정말 순정적인 남자와 누가 봐도 화려한 미녀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막상 같이 이제 작품 하면서 보니까 현우 씨가 정말 순정적인 데가 있고 정말 그 필승이처럼 제가 이제 엄마잖아요. 네네. 촬영 현장에 매일 이제 GPD님으로 와서 현장을 안 찍을 때도 와서 지키는 것도 그렇고 집에 갈 때도 이제 같은 방향이어가지고 오, 네. 매니저 대동하지 않고 제 차를 그렇게 타고 집에 가는 거예요. 무임승차까지. 네, 그래서 같이 가면서 서로 친해질 수 있게 네. 엄마와 아들의 호흡을 만드는 그런 정말 순정남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예. 저희 드라마에서도 그냥 정말 딱 여러분이 느끼시는 미녀와 순정남을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엄마와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네네. 시간을 더 보내고 싶었던 그런 노력이었군요. 진짜 처음에 현장에 계속 올 때 하루 이틀 오겠지 생각했는데 너무 한결같이 예. 해서 정말 이렇게 직진멜로 순정남이라는 표현이 딱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주 훈훈한 칭찬을 함께 들으셨고